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의 사력과 실온. 중립화 통일론이라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하지요. 이승만 정권 때나 박정희 정권 때는 중립화 통일론 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렸던 또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고 희생되기도 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력, 근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의 중립화 통일론을 누가 언제 어떻게 제시를 했는가, 그런 사력을 한번 살펴보고 오스트리아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를 어떻게 이루었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중립화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실론으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제로 이 땅은 우리만 살다 갈 땅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서 빌려 쓴 땅이다. 전쟁의 참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평화를 위한 또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이고 태평양의 서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 유교 문화권 대 기독교 문화, 자본주의 세력 대 공산주의 세력, 이런 그 대척점에 놓이다 보니까 항상 외세의 침략, 열강들의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시달렸고, 지금도 그런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민족이 어떤 상태로 그동안 침략을 당했고, 분단을 겪었는지 주요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3년 임진왜란 때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에게 조선을 양등분해서 남쪽 사도는, 그때는 조선 팔도였지요. 조선 사도는 일본이 먹고 조선 사도는 명나라가 차지하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히데요시가 조선을 전체 먹으려고 침략했다가 힘이 붙달리고 우리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의병, 이런, 그리고 명나라의 지원, 이래서 힘이 밀리게 되니까 조선을 분할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리고 1894년, 그때는 청일전쟁, 그 무렵이지요. 영국 외무장관 존 캠벌리가 서울 북쪽 청나라에, 그러니까 서울 북쪽은 청나라가 먹고 남쪽은 일본이 점령하여라 하자, 히데요시가 제안했던 그런 내용과 방불한 그런 내용 비슷한 똑같은 제안을 했죠. 그리고 1886년 일본 특사 야마가타라는 자가 러시아에, 그때는 러일전쟁 직전입니다, 한반도 39도선을 나눠서 분할 지배하자. 처음에 러일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일본이 러시아 쪽에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1903년 주일 러시아 공사 라마노비치 로젠이라는 자가 7년 전에 일본이 제의했던 대로 39도선을 분할 지배 요청을 했고, 이번에는 일본이 거부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침략할 야심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1905년 미국의 태프트 국방장관과 일본의 가쯔라 수상이
일본은 한국을 먹고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다. 그런 비밀 각서를 교환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1945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두동강 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순전히 우리 민족의 본의와는 민족 구성원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외세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제한됐고 제의했고 결국은 45년 해방과 더불어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할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내부에서 중립화 정책을 시행했던 분이 고종 황제입니다. 1904년 1월 16일 날, 그러니까 이때는 청일전쟁, 일본이 청국의 전쟁을 도발해서 청일전쟁이 시작할 전운이 감돌던 바로 그 직전이죠. 조선은 그때는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가졌습니다만은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이다. 일본 편도 아니고 청국 편도 아닌 국외 중립을 선언하면서 그런 친서를 이탈리아 국왕에게 전달해서 이것을 서양 각국에게 알려달라 그런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종 황제 대한제국은 대단히 힘이 약한 그런 시대였지요. 그리고 막상 청일전쟁 1894년부터 1895년 청일전쟁이 시작이 될 때 일본이 청국을 제압하고 일본군이 우세한 가운데 얼마 후에는 러일전쟁이 진행되던 그런 시점입니다. 고종은 1899년 10월 달에 중립정책의 자문을 구하고자 주한미국 공사관 서기관이었던 샘즈를 국내부로 불러서, 왕궁으로 불러서 그 국내부 고문관으로 위촉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열강에게 대한제국의 중립화를 제안해 줄 것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부 고문관 미국 사람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게 대한제국을 중립화시켜달라는 제안을 미국 정부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1899년 4월 달에는 미국 공사 알렌에게 고종이 정식으로 미국 정부의 대한제국의 영토 보존과 중립화 문제를 주선해 줄 것을 또 요청을 합니다. 그때는 대한제국 정부와 미국이 조미 수호조약을 맺어서 통상 수호조약을 맺어서 조약 내용 중에는 한 당사자가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은 나서서 보호해 준다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미국은 그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쩌라 대포트 미라게 때는 일본 편을 들어서 조선을 일본에 넘겨버렸지요. 고종 황제는 미국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미국 정부는 1897년 11월경에 알렌 주한 공사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외국 문제의 불개입 원칙, 특히 대한제국에 대해서 불개입 원칙이라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가쩌라 대포트 밀약을 맺었지요. 이런 데는 한반도 침략을 야욕을 품고 있었던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끈질기게 한국의 중립화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작용한 그런 역할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최초로 중립화론을 제기한 분은 누군가?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고 또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기도 한 유길주는 1885년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귀국을 해서 순한문으로, 한자지요, 순한문으로 조선의 중립화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개인의 논문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기한 본격적인 논설이 유길준의 중립화론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과 4000년 동안 오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중국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 또 미국과는 그런 조미 수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도 조선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버마나 안남이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을 받은 것은 중국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은 조선이 중국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보호할 것이다. 다소는 그 좀 추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중립화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민간인이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그 중립화론을 제기한 것은 유길준 선생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85년에 그 주조선 독일 부영사 버틀리라는 사람이 조선 왕조 독판 교섭 통상 사무 김윤식에게 외교 문서를 통해서 조선의 중립화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이 독일의 그 부영사라는 사람이 주한 부영사라는 사람이 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중립화론을 제기한 이색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중국의 뒤뜰과 같은 위치에 있다, 조선이.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상호조약을 맺고 조선을 영원히 보호하되 후일 이들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가 조선을 지난 일이 없도록 조선은 스스로 약간의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중립화를 지켜나갔으면 된다. 이것도 다소 추상적이고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태였지요. 그러나 어쨌든 독일 외교관이 대한제국의 중립화를 제기한 것도 이색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립화는 대한제국의 중립화는 일제의 야욕,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한 대륙국가를 일본이 석권, 그리고 1차 영일동맹, 2차 영일동맹, 그리고 가쯔라 대포트 밀약을 통한 해양세력, 미국과 영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일제에 의해서 중립화는 설당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유럽에서는 그 영세 중립 문제가 상당히 실천이 됐었지요. 오스트레일리아, 프레이센, 프랑스, 영국, 러시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그 몇 개 나라의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그 영세 중립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른바 1815년 빈 회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유럽에서 이런 그 중립화가 국가가 생겨나면서 우리도 그러면은 그 중립화를 인접 국가들이 보장을 하면은 중립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방 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해방 후에 외국 인사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동양평화와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한반도가 중립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 있는 분들의 제안이 몇 번 있었습니다. 1946년 1월 달에 시작됐던 미소공동위원회가 난항을 거듭했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 결렬이 됐는데 그 대체 방안의 하나로 미국 관변에서는 한국의 중립화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 좌절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지요. 당시 47년 7월 달에 중국과 한국의 현지 조사단을 인솔했던 웨드마이어 미국 중장이죠. 미군 중장인데 웨드마이어 장군이 트리먼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무장 중립화를 보장해야 된다. 무장된 한반도의 중립화. 웨드마이어 장군. 이분이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게 제안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트루먼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 의원이었던 맨스필드, 이 맨스필드의 한반도 중립화로는 이승만 정권 때에 한때 대단히 이슈가 됐던 분입니다. 그 1953년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당시 그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자신의 그 구상을 당시 이승만 정권의 외무장관이었던 변영태 장관에게 한반도 중립화론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스필드 상원 의원하고는 별개로 털레스 장관이 그런데 이것이 미국 정부의 통합된 의견이었는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의견이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이승만 정권 초기에 미국에서는 맨스필드와 웨드마이어의 그런 그 두 차례에 걸친 중립화론이 제기가 됐지만 결국은 이승만 정부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것을 추진한 것 같지는 추진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털레스, 맨스필드 이런 그 중립화 논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 맨스필드는 미 상원 의원 중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쪽에 많은 식견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제기했던 네 가지 통일 중립화 방안 첫째는 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이 여러 강대국과 협의를 통해서 1955년 오스트리아를 중립화했던 것과 같은 토대 위에서 한국의 중립화 통일을 모색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한국 전체의 그 자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결권을 보장해서 어떤 통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중립이 실현되면 그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이 강화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유엔 감시하의 통일도 고려할 수가 있다. 대단히 진보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있었던 그런 맨스필드 방안이었는데 이승만 정권이 수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4월 혁명 후에 우리 이제 국민 중에 한 분이었던 김상규 선생이 이분은 그 4.19 혁명 후
그 오랫동안 해외에서 한반도의 통일운동을 벌려왔던 분인데, 이분은 그 중립화통일론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6.25 전쟁 후에 일본에 체류하면서 코리아 통일이라는 잡지를 발행을 하면서 줄곧 중립화통일론을 주장을 했고, 4.19 후에 한때 귀국해서 4.19 공간에서 중립화통일론을 제기를 하다가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죠. 이번에 그 중립화통일론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전개한 김용중의 중립화통일론, 김삼중 선생이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통일론을 부르짖었다 그러면은 김용중 선생은 미국에서 그 워싱턴에서 52년부터 한국문제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한국의 소리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꾸준히 중립화통일론, 그것도 영세 중립화통일론을 부르짖었지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제기했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한반도의 중립화통일론이었습니다. 1960년 9월 24일 날 고려대학교가 주최한 민족통일에 관한 제문제라는 논제로 전국 대학생 시국 대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때의 학생들은 입을 모아서 중립화통일론을 제기를 했고, 중립화는 강대 국가들의 이익에도 합치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로 이것도 이제 지하로 묻히게 됐지요. 오스트리아 영세 중립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연구가들이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미 군정에서 문정관을 지낸 그레고리 핸드슨 같은 사람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을 제안하면서 한반도의 자주적인 통일은 독일이나 베트남과는 달리 영세 중립 선언을 동반한 오스트라리아식 방식이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했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영세 중립화론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남과 북은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함께했고 해방을 함께 맞았고 고난을 함께했고 영광을 함께 누렸던 그런 동포인데, 싸울 이유가 없는데도 싸우는 것은 투견이죠. 걔들 싸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개들은 투견사들이 돈벌이용으로 서로 물고 뜯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지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개평을 뜯기도 하고 즐거워하고, 일본 같은 나라가 그런 모습이지요. 결국 한반도 미래 불언간에 닥칠 미중 대결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한민족에게 극심한 파고가 예상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분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완충 지역은 영세 중립화를 통해서 완충 지대를, 불안 요인을 없애는 그런 방안. 그리 되면은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도 만들 수가 있고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도 만들 수가 있고, 세계 블록 중에서 경제공동체가 없는 지역은 동북아시아 뿐입니다. 그만큼 화약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트라리아 트리아식 영세 중립화를 교훈으로 삼고 주변국과 유엔이 보장하는 영세 중립국가, 다만 전제가 있다 그러면은 무장된 중립화,
주변국 중에 엉뚱한 야욕을 보일 때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무장, 무력, 남북한 무장을 합하면은 세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갈 수 있는 그런 무장, 무력, 국력,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자국을 지키는 영세 중립국가지만 자국을 지키는 군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대들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지켰고 독재정권 시대에 우리 국민들은 경제건설과 민주화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민족의 영구 평화를 위해서 무장된 중립화주의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부터라도 그 시작을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